민주당이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제명 조치했습니다. 갭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지시했다는 것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 윤리 감찰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게 이유입니다. 민주당은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